승객을 가로챈다고 오해해 개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영업용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음악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 끝에 운전자를 폭행한 택시기사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택시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엽니다. 트렁크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는 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. 영업용 택시 운전사 74살 김모 씨는 개인 택시 기사 61살 김모 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자 김 씨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려 했는데도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손님을 가로챈다고 오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개인 택시가 앞서가는 아우디 차량을 추월합니다. 지난달 25일 개인 택시 운전사 44살 조모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. 2km를 따라가며 추월과 급제동을 반복하던 조 씨는 앞에 있던 모범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들이받았습니다. 아우디 운전자가 급제동 이유를 묻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조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우디 운전자를 때리고 모범 택시 운전자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